크기가 같은 반원 5개로 이루어진 다음 도형에서 이 반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묻는 문제입니다. 세 가지 방법으로 풀어보도록 할 텐데, 또 색다른 다른 방법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. 자, 첫 번째 방법. 원의 반지름을 R로 놓으면 지름이 2R이 되겠죠? 그럼 요 길이가 22면 이쪽 길이는 2R-22가 돼야 됩니다. 그래야지 더했을 때 지름인 2R이 나오겠죠? 다시 이렇게 둘이 더하면 2R-10이죠. 그럼 요 남는 변의 길이가 10이어야 됩니다. 그래야지만 지름이 2R이 되겠죠? 이쪽도 마찬가지 22인데 이쪽이랑 똑같죠? 그래서 여기 길이가 2R-22이고 2R-22가 되면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여기가 또 10이 됩니다. 그러면 지름의 길이가 10, 10, 36이 되고 따라서 반지름은 18이 되겠죠. 자, 두 번째 방법. 두 번째 방법은 이쪽 길이가 지금 다르죠. 다르기 때문에 미지수를 두 개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. 여기가 X, 여기 Y. 그럼 첫 번째 반원에서 지름의 길이가 22 더하기 X. 두 번째 반원에서 X, 12, Y. 지름의 길이는 X 더하기 12 더하기 Y. 세 번째는 Y, 여기도 Y겠죠? Y, Y, 2Y 더하기 16. 그래서 앞에 두식과 뒤에 두식을 연립해서 XY를 찾는 겁니다. 처음 식에서 X 없어지죠? 그 다음에 12를 이항하게 되면 Y 값이 10이 나오고, 두 번째 식에서는 12를 이항하게 되면 4, Y를 이항하게 되면 Y. 근데 Y가 10이었으니까 X는 14. 여기에 22였고 x가 14니까 더하면 36. 그래서 반지름이 또 18이 나오죠. 아니면 y가 10이었으니까 여기에 10, 10 하면 36. 그래서 반지름이 18이 나옵니다. 세 번째 방법. 세 번째 방법은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의 땅에 십자로 길을 냈을 때이 남는 잔디밭의 넓이 구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. 이때 이걸 어떻게 풀었냐면 이 길을 이 바깥쪽으로 붙였죠. 그래서 평행이동을 해서 저 길을 갖다 붙였습니다. 그래서 요 길이나 십자로 된이 길이나 이렇게 기역자로 된이 길은 넓이가 같죠. 이걸 이용해서 이 왼쪽으로 원들을 붙이는 겁니다. 그래서 원을 붙이면 얘가 일로 가겠죠. 이렇게. 이 원도 일로 갈 거고. 그리고 남는 게 12, 12여서 12, 12, 24가 됩니다. 그리고 여기 원이 3개가 있고, 그 다음에 24가 있는 거죠. 밑에도 이 원을 왼쪽으로 붙입니다. 붙이고, 이 원도 여기다 붙이고. 그 원이 2개가 되고, 22, 16, 22. 22, 16, 22. 이 더하면 44, 50, 60이 되죠. 원 3개 더하기 24와 원 2개 더하기 60. 그원 하나 차이인데 그원 하나 차이가 이 숫자의 차이인 36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원지름이 36이니까 반지름은 18 되는 게 맞습니다.